고 박정희 대통령의 두 영애는 16년간 살던 청와대를 떠나 신당동 옛집으로 이사했습니다. 두 영애는 청와대 직원들의 전송을 받으며 이곳을 떠났습니다. 서울 신당동 62번지 43호 옛집. 이 집은 고 박 대통령 일가족이 1958년 5월부터 3년 3개월간 살던 집으로 유자녀들은 아버지가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돼서 함께 이 집을 떠난 지 18년 만에 양친을 모두 여인 채 외롭게 돌아온 것입니다.